안녕하세요. 승진의 다육입니다. 자, 오늘은 조순덕님의 키핑된 아이들 분갈이를 할 텐데요.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김장 헤드?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어쨌든 김장하는 그 장판 거기에다가 대량의 배합토를 준비해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현재 전용 배합토가 들어가 있고요. 그 위에 상토와 난석 펄라이트를 넣습니다. 잠시 후에 사냐초와 다른 아이들을 좀 넣어줄 텐데요. 일단 또 배양토 한 번 더 넣겠습니다. 네. 다 넣으세요. 네. 많이 할 거예요. 네. 아주 오늘은 뭐 분갈이 아주 원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사냐초 넣겠습니다. 사냐초 한번 이렇게 넣으세요. 일단 여기다 넣으세요. 다 넣으세요. 다. 네, 이렇게 사냐초 넣고요. 그것도 넣으세요. 예. 네. 다 넣으세요. 다 넣으세요. 네. 얘는 내가 애정애정하는 군뱅이똥. 애정애정. 분진이 일어나니까 기침이 납니다. 자, 이제 아이들을 구웠으면 쉐킷쉐킷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와요, 순덕님. 네. 같이 섞어요. 네. 상토. 좀 오래된 애는 벌써 말라가지고 굳어서 좀 펴줘야 돼. 그래야지 섞으니까. 사냐초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섞여 있는 거는 아시죠? 녹소초, 난석. 봐야 되겠네. 자, 여기 보면. 예, 녹소토, 소송토, 맥반석, 뭐 휴가토, SS, 경석. 휴가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난석을 얘기하는 거야. 난석. 그리고 경석도 들어가 있고, 경석은 좀 착각하기 쉬우신데요. 난석이 경석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경석은 한문으로 말하자면 가벼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난석하고는 조금 다른데, 사실 난석도 굉장히 가벼운 돌이에요. 그래서 약간 좀 혼돈이 있기는 쉽지만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사 등 포함해서 다육, 야생화, 뭐 소품 분재, 뭐 선인장 등의 분갈이 및 뭐 이런 흙이랍니다. 아, 그런 재료랍니다. 그래서 흡수, 배수, 뭐 보습작용, 뭐 뿌리 활착하는데 매우 뛰어난 제품이다 했네요. 아, 좋겠습니다. 그죠? 네. 그럼 가볼게요. 쉐킷쉐킷 풍량이 좀 많은 듯하여 난석 소립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. 다 넣어요? 다 넣어. 난석을 쓰실 때는 분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를 먼저 할 텐데요. 이 아이는 라울인데, 한 몸이 아니라 합식이랍니다. 그래서 다 흩어진 아이를 다시 한번 합식하는 방법으로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흩어놓은 것도 사실은 난관이죠. 자, 이 아이 흙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, 엄청 크고요. 예. 무겁네요. 온 기분인데. 아이고야. 한번 털어놨는데, 아, 아이들 부스러기 많습니다. 아, 피가르. 피가르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피가르 예쁘네요. 아, 피가르. 자, 지금, 양쪽에서 지금 분갈이를 할 예정이거든요. 우리 순덕님은 순덕님대로 작은 아이. 나는 지금 정리를 해놓은 요 라울 이 아이 학교를 할 텐데요. 오렌지의 봄이. 아우 학교. 목구멍이 너무 작다. 라울은 이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물구멍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. 또 깔만 깔고요. 그럼 대립 난석입니다. 여기가 커서 그냥 대립 부어야 될 것 같아요. 와우. 반드시 이 난석을 사용하실 때는 분진 때문에 목에 위험이 갈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. 저는 마스크 착용했습니다. 자, 흙을 어느 정도 담아 놓고요. 합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. 이 아이는 수영이 너무 멋지네요. 이 아이를 한쪽으로 해서 가운데다 할까요? 가운데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이렇게 분갈이가 맞춰졌습니다. 아, 무겁네요. 대형이에요, 대형. 대품입니다, 아주. 언니, 이것도 보여주세요. 자, 이 아이는 우리 순덕님이 분갈이한 로렌지 에보니. 네.
여기에 살짝, 아, 참 잘했는데요. 완벽하게 복도를 올려주시면 훨씬 더 예쁩니다. 무슨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니까요. 복도하는 것도 예, 꼼꼼하게 해주세요. 예, 예. 하얀 게 보이시면, 하얀 게 보이면 별로 안 예뻐요. 핀셋으로 꼭 눌러주세요. 하얀 게 있으면. 그리고 요 끝까지, 안쪽까지 다. 하얀 게 보이면 쏙 눌러서 밀어주세요. 유아이가 빨갛게 물들어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. 예쁘네요. 네. 나월과 오렌지 에본이 벼다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분갈이는 여기에서 안녕. 순덕님 수고했어요. 손 좀 내밀어 보세요. 네,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